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간 이유가 의사가 되면 참 신날 것 같았어요. 왜? 아, 병에 걸렸는데 이 이상구라는 의사한테 오면 병이 어떻게 나버려. 야, 그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야. 죽어가는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지원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 이제 의예과 2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2년은 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기초 과학 뭐 이런 거 적당히 배우고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이제 진짜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의과대학 1학년 딱 되면 해부학이란 걸 배웁니다. 해부학은 뭐냐면 시체를 놓고 다 뜯어가면서 아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우리 몸 세부의 구조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 말고 조직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직을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 아, 그러면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이라는 게 배웁니다. 생리학. 생리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이 움직이는 이치. 그 다음에 생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이런 걸 배우면요. 진짜로 내가 이런 걸 다 배워서 아는데 아 이런 걸 배워서 알면 진짜 병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이 딱 되면 병리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병리학. 병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의 이치예요. 예. 네. 근데 병리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병에 대한 이치를 안 가르쳐 줘요. 병은 어떻게 걸린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암 걸렸으면, 암이라는 병은 어떻게 발생한다? 암이란 병은 어떻게 생긴다? 왜 내 정상적인 간에 간암이란 게 생겼는가? 그 이치를 여러분 말해 줍니까? 아니요. 네. 전통적으로 그 어떤 내 몸에 병이 발생했을 때 그 병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못 배워. 그래서 저는 그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병이 어떻게 생기냐 이치를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있죠.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났는지 예. 그 이치를 알아야죠.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병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병이 있는데 암이라는 병이 그 병 걸리는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병리학 교수님이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른다. 네. 자, 그러면 이 병에 어떻게 걸리는가 이치를 모르면서 그럼 고친다는 거는 어떻게 고치지? 여러분, 이치를 모르고 고칠 때는 고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자, 암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이치는 몰라요. 왜 생겼는지. 그럼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예,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라내고 또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요. 아니, 나도 본래는 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암 환자가 되어 있어. 근데 그 이치를 몰라. 근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잘라내고 항암제를 줘가지고 암세포를 독살시키고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암세포를 태워 죽이고 그러면 그게 암 고치는 겁니까? 암 고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내가 암이 없었는데 내 몸에 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치를 모르고 그렇게만 해버리면 또 재발해요, 안 해요? 재발해요. 내가 내 몸에 암세포 생긴 이치를 모르는데 그게 분명히 어떤 뭐예요? 원인이 있을 거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까지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치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해온 그 치료 방법대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렇게만 할까요? 예. 네. 그게 옛날에는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들었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도 그 암이라는 병이 또는 당뇨병이라는 병이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질병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못 배우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니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면 병의 그 원인, 그 병이 발생하는 이치를 어떻게 해요? 배우고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가서 거기서 또 좋은 훈련을 받고 해도 결국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고 병원을 하는데 환자한테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린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해서 걸렸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환자가 이런 병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나부터, 내가 의사인데, 나부터라도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자, 이 병이란 게 왜 생기냐?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 어떤 별로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나쁜 변화를 우리가 변질이라고 그럽니다.
정상적이 아니야. 정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내 몸에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몸에 변질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를 설명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몸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몸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포들이야, 세포. 예. 네. 우리 몸은 몽땅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어. 이제 이 피부도 그냥 피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부 세포. 네. 폐, 폐도 다 폐세포. 예? 네? 간 세포 덩어리야. 간 세포들이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변질이 왔다는 말은 무엇의 변질이 왔다는 말이에요? 세포의 변질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가 어떻게 변질됐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방암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유방암이라는 병은 무슨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유방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간세포가 변질이 된 거예요. 자, 당뇨병도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면 세포에 변질이 생긴 거예요. 모든 질병들은 우리 몸에 생기는 거고 몸이란 것은 세포 덩어리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세포의 본질, 변질되기 전에 정상적인 성질과 그 기능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세포의 그 본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뭐가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여러분들까지도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 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렇게 이제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 하고 가르쳤는데 병의 근본적 원인이 유전자가 뭐예요? 변해서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배운 의사들이 병이 왜 생겼냐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죠.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는데 유전자는 변질되지 뭐예요? 않는다고 가르쳤고 배웠으니 알 리가 없죠. 병이 왜 생겼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투병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손자, 손자의 병법 전쟁에 이기려면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적을 알아야 돼.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으면 그 암이라는 병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돼. 왜 생겼는지 알아야 돼. 자, 우리는 그거 몰라. 그렇죠? 모르고 암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도 뭐냐면 이 환자들이 의사한테 그걸 물어보지도 왜 생겼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의사들은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적을 알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적을 알고 또 누굴 알아야 돼? 나를 알자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뉴 스타트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저도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적을 알기는 뭘 알아? 예. 네. 그러니까 병 못 고쳐? 아, 뭐 고혈압 환자, 여러분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혈압 환자 오면 제가 고혈압 약을 처방해 줘요. 그러면 고혈압 약 처방해 주면서 주면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그럼 답변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의 원인도 모르고 이 약으로는 고혈압이라는 병이 나을 수가 없다. 이 약으로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라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치유하는 겁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회복시켜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때까지 투병하시면서 바로 이 아주 가장 간단한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러니까 일단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탁 하고 나면 아 좋아졌습니다. 좋죠. 왜? 암 덩어리가 없어지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나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 간세포, 내 위장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위암이 생겼고 간암이 생겼고 유방암이 생겼는데 그 변질이 왜 됐는지를 모르면 그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죠.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수술해서 떼내고 암세포 일단 좀 죽이고 나면 아 이제 낫겠지. 그리고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난 뭐예요? 어? 재발했습니다. 왜 재발해요? 유전자가 변질된 그 원인은 내가 환자로서 아직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 원인, 아, 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내 병의 원인이구나.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왜 변했을까? 그렇죠? 그 변화된 원인은 뭘까? 이것을 알아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아 이래서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인을 제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정상에서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네,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 변화시킨 데는 그 변화를 시키는 어떤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전자가 안 변했어. 근데 그 어떤 원인이 발생했어. 그래서 여기에 네. 네. 자 여기서 드디어 원인이 생겼어. 원인이 생기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빠졌어.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네. 자 찬물이 있었는데 끓였어. 열을 가해줬어. 그게 원인이야. 그럴 땐 물이 어떻게 돼? 끓어. 뜨끈뜨끈한 물이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정상물로 돌아가요? 식은 물로. 불 꺼줘야지. 예. 꺼주면 물은 도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 식어. 예.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뉴스타트는. 예.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여기 계신지 알겠습니까 이제? 예. 자,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이유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원인이 제거되면 자, 제가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제 같으면 박수 치겠어. 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자, 정상세포라는 세포는 유전자들이 정상인 세포를 정상세포라고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려서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제거돼버리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가르쳐드릴게요. 비정상적인 원인을 제공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 아들 부부인데 부부가 오라 그랬어. 그래서 손자 좀 봐주고. 근데 미국서 말도 안 통하면서 맨날 집에서 손자 손녀만 봐주고 있으면 따분하기 뭐예요? 짝이 없습니다. 그 보니까 아들도 너무너무 바쁘고 딸도 너무너무 바빠. 그 자기는 뭐예요? 뭐 하러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방이 2층인데, 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창문을 이렇게 해서 의자를 놓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머니! 붙잡아서 못 죽었어.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2층에서 못 뛰어내리도록 하려고 어떻게 했냐? 창살로 막았어. 창틀을 해가지고. 못 뛰어내리게. 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죽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죽겠거든.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원인이 치료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죽는 대신 중풍이 걸렸어. 왜? 그게 죽고 싶다는 원인이 그대로 뭐예요? 남아있으니까. 결국 죽는다는 게 중풍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이 뉴스타트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당시에는 유튜브란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강의를 들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자 어떻게 했냐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혈압은 높죠. 그러면, 그 죽은 뇌세포들이 절대로 재생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시죠? 뇌세포도. 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게 뇌를 잘라서 본, 현미경으로 본 그림인데, 이 빨간색 세포, 이 꼬랑지가 길죠, 그렇죠? 이 긴 꼬랑지를 가진 이 빨간색 세포가 진짜 성숙된 뇌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된 뇌세포가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일단 죽어버리면 절대로 새로운 성숙된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모처럼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처럼 저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 일단 한 뇌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뇌세포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전부 뭐 배우고 졸업한 거예요. 안 된다는 것만 배우고 졸업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의사가 된 보람이 있게 없게? 없어. 안 낫는 거야. 내가 의사인데 나한테 오는 환자들이 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고혈압약도 이거 안 낫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당뇨약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거 그렇게 흔한 고혈압, 당뇨, 이 모든 병들이 약으로 안 낫는 거요. 왜? 원인을
예. 네. 자, 근데요, 여러분. 아, 이제. 근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이 뇌에도 아, 이런 이 초록색 세포 요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스템셀 줄기세포라고 그럽니다. 뇌 줄기세포, 신경 줄기세포라는 세포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게 있어. 있어가지고 일단 중풍에 걸려서 어떤 이 성숙한 뇌세포가 죽으면 요 줄기세포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1단계 성장, 여기 1이죠, 1. 1단계 성장이 끝나면 이런 파란색 세포가 되고, 이 파란색 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하면 이 꼬랑지가 아직도 길지 않는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이 미성숙 뇌세포가 3단계로 성장하면 무슨 세포가 된다? 완전히 성장한 새로운 뇌세포가 된다.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서 중풍 걸린 어떤 사람은 회복을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 뭐예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회복하는 사람은 자기 뇌에 있는 이 줄기세포가 성장을 어떻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옛날에 죽어버린 본래 뇌세포를 대체하는 새 뇌세포가 생기면 중풍 싹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뉴스타트에 어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축구를 하다가 쓰러졌어. 그 뇌세포 완전히 그냥 죽어가지고 막 걷지를 못하고 그냥 그래서 여보 물 떠줘 뭐 마셔줘 이러고만 있었어. 그러다가 이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 강의를 들었어. 바로 이 강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줄기세포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세뇌세포를 많이 만들어.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 여러분, 그게 무엇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 예, 네, 이게 1997년인가 그래요. 예. 네.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Brain may grow. 뭐? New cells. 새로운 세포, 뇌도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언제? 매일매일, daily란 건 매일매일입니다. 이게 보세요. 얼마나 신문에 크게 떠들었는지. 뇌세포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근데, 이때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할 수 없다. 그렇게 믿으면 안 생깁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아, 그래? 뇌세포도 새롭게,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를 가지고. 뭐, 쥐한테 뇌세포도 새롭게 재생한다는 걸 가르칠 수는 없죠. 또 쥐는 그거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그거는 쥐가 불리한 거고 또 그러나 쥐에게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몰라. 그게 이제 쥐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쥐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쥐장에 여기 쥐가 네 마리 있는데 뭐 네 마리보다 훨씬 많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여기 있는 쥐장하고 이제 여기도 쥐장이 있는데 이 쥐장에는 이제 이 많은 이걸 장치를 해서 술래 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예. 이렇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먹는 음식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살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쥐의 뇌세포 재생을 한 숫자를 보니까 이 쥐들은 어떻게 사는 쥐들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쥐들입니다. 그러나 이쪽 쥐는 뭐예요? 재미있게 사는 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꼭 같은데 뭐만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 아시겠죠? 분위기. 그래서 이 분위기, 이런 좋은 분위기를 뭐라 그러냐면 enriched environment라고 그래요. 아주 이 좀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환경. 여러분은 오늘 저녁부터 지금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와, 그러네 정말. 이때까지는 뭐요? 뭐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재미없이 이렇게 먹고만 사는 쥐들은 요만큼밖에 2,400개 정도가 재생을 했는데 아 여기 있는 쥐 똑같은 음식을 먹이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4,000개 세포가 재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이제 이거 더 나아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쥐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왜 불리해? 의사 선생님들이 재생 안 한다 하면 뭐요? 아이고 재생 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더 어떻게? 더 분위기가 나빠져. 적어도 이 쥐들은 더 분위기 나빠질 수는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지 잘못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면 내가 더 뭐예요? 손해를 본다. 자,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래서 내 세포는 다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의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된다. 아, 그랬던 이 할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할머니가 그 중풍 걸려서 쓰러져서 이제 그 2층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 2층 자기 방이 그 뭐 같아요 그게 감옥이죠 감옥 죽고 싶어도 못 죽겠고 창살 때문에 그래서 그 창살을 보고 울었대요 이 할머니가 저놈의 창살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강의를 딱 듣고 분위기가 팍 바뀐 거예요. 아들 불렀어. 아들 보고 고무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 창살에 매달라. 뭐 하려고? 예, 운동하려고. 와.
뇌 세포도 재생한답니다. 아시겠죠? 네. 뇌 세포도. 암 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간단다. 박수. 네. 분위기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이렇게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암 세포에 그래서 이제 자, 이 할머니가 자꾸 이제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땡기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 네, 힘이 더 들어가고 힘이 더 들어갈수록 뇌세포가 더, 네, 더 빨리빨리 재생하는 거예요. 왜? 힘을 내려면 신경이 재생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꾸준히 한 거예요. 이걸 매일 땡기면 내 세포가 재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머니가 무슨 원칙을 발견했냐면 고무줄을 일단 이렇게 쫙 땡기면 고무줄은 어떻게 하고 싶은 성질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성질이 있어. 그런데 이 땡길 때는 해서 한참 고무줄이 땡겨지기가 싫대. 그런 거를 이 할머니가 계속 이제 땡겼는데, 요거를 어떻게 놔버리면 어떻게 고무줄이 금방 휙 돌아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원칙을 깨달았냐면, 우리 몸에 뭐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되기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가는 거는 굉장히 저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휙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은 암세포가 되고 싶어서 암세포 된 게 아니에요. 저 원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원인이 강제로 이 정상 세포,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폐암 걸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폐암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피워도 어떻게 피워야 폐암에 걸려? 헌신적으로 피워야 됩니다. 네. 보통 피워가지고 하는 폐암 잘 안 걸려. 예. 네. 아침에 눈만 뜨면 뭐예요? 담배 피워야 되고, 네. 밥 먹고 나면 담배 피워야 되고. 이래서 아주 헌신적으로 피우면 이 정상적인 폐세포 속의 정상 유전자가 이게 죽을 뭐예요? 맛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나쁜 환경에서 죽지 않기 위하여 그런 나쁜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그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환경을 딱 정상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공급해주고 만들어주고 자 먹는 음식도 뭐예요? 건강식 물도 맑은 물 공기도 와, 이 깨끗한 공기. 이렇게 돼서 이 외부적인 그리고 내면적 분위기란 건 내면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내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 여러분 변질된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암세포들이 모이면 암세포들이 이렇게
처량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예? 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암세포들은 항상 뭐예요? 고향, 그 옛날 정상적이었던 때, 그 건강했던 때가 암세포들은 그리운 거야. 그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환경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 분위기와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예? 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칠수록 분위기가 더 좋았죠. 아시겠죠? 예. 예. 분위기를 진짜 좋게 하려면 박수 가지고도 괜찮아. 박수에다가 또 뭐가 더 첨가되면 더 좋겠어요. 함성, 이 함성이 나오면 이 여러분 몸속에 있던 지금 변질된 암세포를 비롯하여 여러 변질된 세포들이 이 무슨 소리야? 와, 이게 분위기가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네. 와, 예. 야, 이 환경이 달라지네. 우리 고향으로 뭐요? 돌아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아마 어떤 암세포들은, 야, 짐 쌀 준비하자. 이렇게 돼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선택이 바로 뉴 스타트라는 선택입니다. 우와!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뭐 어떤 특별한 여러분이 병원에서 바라는 그런 치료해드리는 거는 뭐요? 없어요. 여기서는 병에 왜 이 병에 걸리게 되는가? 유전자가 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가? 그 원인에 아주 총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의 해결, 그렇죠?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올인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달라지면 이 유전자들은 여러분의 그 선택,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습니다. 어느 돼지가 정상이요? 산돼지가 정상입니다. 본래 집돼지가 본래 산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산돼지는 산에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꼭 돼지 우리에 가둬놓고 예, 밥 갖다 주고 뭐 이러니까 돼지는 이 집돼지는 운동할 필요도 없고 뭐 땅을 파가지고 뭐 뿌리를 캐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송곳니도 필요도 없고, 어. 그러니까, 이 모양, 체구도 뭐요? 누리뭉실 해져버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오랜 시일이 지난 끝에 결국 집돼지가 된 겁니다. 자. 인상까지 달라졌어. 그렇죠. 인상까지 달라. 예. 자, 와, 이 집돼지. 예. 이 집돼지는 춥고 그러니까 뭐 털도 뭐예요. 이렇게 막 나고, 예, 저, 이 송곳니 이렇게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
뭐 따뜻하니까 뭐 털도 뭐 그렇고 뭐 예. 그래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나쁜 환경에 뭐예요? 나쁜 환경에도 살아날 수 있던 악바리 세포로 변질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산돼지가 금방 돼버려요. 예. 산돼지로 집돼지는 그러니까 산돼지에 비하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집이라는 그 가축이라는 환경에 가둬놓고 사니까 유전자가 다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거죠. 그랬다가 산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돼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 4대, 그러니까 한 9개월 내지 12개월, 1년 지나면 점점 가다가 완전히 산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이 집돼지라는 비정상적 유전자를 가진 본래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뭐까지 그냥 자, 이 송곳니까지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집에서 키우면 유전자가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유전자 점점 꺼져버려요. 그럼 이 송곳니를 왕성하게 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산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3개월 만에 1대, 그 다음에 2대, 점점 더 적응을 해요, 산에. 그러면 여러분 9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완전히 산돼지가 돼버려요. 그만큼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비정상이 되기는 뭐요? 굉장히 어렵지만 정상적인 환경만 보장해주면 어떻게 된다? 정상으로 어떻게 휘가닥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바로 이 분위기를 유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네. 뉴스타트는 이걸로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병원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옆에 환자가 막 죽어. 이거는 사람 잡는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유전자에. 예. 네. 그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거 보면 뭐요? 분위기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드디어 오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코끼리가 세상에 상아가 없어, 상아가. 상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상아를 형성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물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아를 자꾸 달아도 다시 자라게 해주고,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 유전자들이, 그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작동을 뭐예요? 더 이상 안 하고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상아를 못 만들어내는 코끼리가 생겨나. 그만큼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자,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인데,
상하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죠. 이 보세요, 상아 없잖아요. 세상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이 돼 버렸다 말이야, 변질이. 자, 아까 금방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뭐의 변화가 왔습니까?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산에 사느냐? 집에 사느냐? 완전히 그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에는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사는 지역 서식지는 꼭 같아.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상아가 안 나와 이제. 자, 그래서 최근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인데 그게 변질되었다. 왜 변질됐을까요? 뭐 때문에?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없어.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어. 근데 유전자가 변해버렸어. 왜? 알아. 왠 줄 아십니까? 보세요. 놀랍습니다. 뭐예요? 저 상아가 비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코끼리를 사냥을 해. 빵! 총소리가 났어. 코끼리들이 전부 놀래가 도망가는데 어떤 코끼리만 죽어요? 상아가 큰 놈들만 다 죽어. 이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발달했대. 그래서 코끼리들 눈물 돌리고 이 낙타 코끼리 애들은 이 덩치가 크고 좀 이렇게 느릴수록 감성이 발달돼. 코끼리는 새끼가 어떻게 뭐 사자한테 사냥자를 죽었다 그러면 막 운대요. 울고 와서 그 코를 가지고 새끼를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총소리가 팍 나고 이제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가보니까 뭐가 잘려간 거예요. 그럼 코끼리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 있으면 죽는구나. 나는 상아가 뭐요? 그러면 이제 암컷 코끼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상아가 싫은 거야. 상아 없으면 좋겠다. 뭐 어디에 변화가 왔어요? 마음의 변화, 내면의 환경, 분위기가 변했어. 이 내면의 분위기가.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이 왔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는 1년 전부터 엔돌핀을 생산하는 이 뇌세포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착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돼. 엔돌핀이 착 생산돼.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엔돌핀이 생산 안 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없어져 버려? 기쁨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된 병을 뭐라 그래요? 우울증이야. 자, 보세요. 얘 둘이는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옷도 같은 옷 입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그런데 왜 한 해에는 저렇게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외부적으로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얘들이 6살 때, 이제 7살 되려고 할 때, 엄마가 감기 몸싸움을 지독하게 알아가지고, 약 한 2주 동안을 얘들 돌봐주지 못했어. 그랬을 때, 쟤는, 우울증 안 걸린 애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뭐요, 사랑하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못 돌봐준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그랬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진짜로, 뭐요, 사랑한다. 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 세포는 재생한다라고 믿었다, 이 말이야.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면서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믿게 해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내부적, 내면적 환경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내 세포는 재생 안 되는데,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대. 한심하네. 절망이. 그 절망적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을 수,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처럼 의과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든가,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와서 약 주고 치료하니 환자들의 유전자가 회복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걸린 얘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요? 꾀병쟁이더라. 무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정적이야. 그것은 뭐가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야. 엄마는 얘들 사랑해. 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산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암 걸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착해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암에는 잘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심장 마비해서 팍팍 급한 병에 걸려서 급사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이 착하고 남한테 뭐요? 피해주기 싫어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예. 남한테 신세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예.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예. 와, 이런 사람들 뭐요? 일 맡겨도 뭐예요? 적당히 해치우고 끝도 없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은 암 잘 안 걸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내면이 복잡해집니다. 눌러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 그 분위기의 변화, 이것이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로 밥도 꼭 같이 먹고 다 외부적 환경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렸대.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게 암세포거든요. 암세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적 환경 좋아요 안 좋아요? 미세먼지에다가 막 공기 오염에다가 이런 아주 나쁜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아시겠죠? 변질되는데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더라도 다 모든 사람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생긴다면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돼야 돼? 암 환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상구 박사의 몸에도 매일매일 어제도 생겼고 그저께도 생겼고 오늘도 생겼어. 그러나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암 환자가 여러분 몸 안에 어디서 딱 생기면 이런 동글동글한 하얀 이런 면역 세포, 이 면역 세포를 T 세포라고 부릅니다. T 세포. T 세포. 이 T 세포들이 암 세포 있는 곳으로 쫙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할 줄 알게 모르게? 몰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도 이상구 박사가 의사라도 몰라요. 예. 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암세포가 딱 생기면 정확하게 그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이 T세포를 쫙 보냅니다. 보내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근접하죠. 그러면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들이 딱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탁 켜지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입니다. 예. 네, 지금 모든 의사들이,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생산되는 이 항암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만들어요. 네. 왜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최고야? 왜 최고게? 부작용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 항암제는 어떤 암세포든지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췌장암입니다. 담도암입니다. 췌장암, 담도암은 항암제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뭐 이런 유방암은 항암제가 잘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골육종암 이거는 암 어떤 항암제를 써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런 암 종류에 따라서 항암제가 듣는 암이 있고 안 듣는 암인데, 이 여러분의 T세포가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질 때 생산되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어떤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암세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어떤 좋다는 항암제를 치료를 받아봐도 이거하고는 뭐예요?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되도록, 지금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가 뭐게? 이게 생산이 뭐예요? 안 돼서 그래요. 왜 이게 생산이 안 되게?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악화가 돼 가지고 어떻게 이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산이 되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암세포라도 완전히 죽여서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켜야 되겠죠? 키우려면 뭐를 바꾸면 돼?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확실하게 전환시키면 될 수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뭐 쓰신다고 바쁘신 분도 계시는데, 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 전환입니다. 아시겠죠? 네. 쓰시고 있으면 유전자 변화,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야 되는데, 꺼진 유전자가 쓰시고 있어도 아 되는구나. 그럼 여기 25%밖에 안 켜져.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박수를 치면 뭐예요? 50% 켜져.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 박수를 이제 세게 치면 70%.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함성이 들어가면 그때서 이 100%로 쫙 켜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최선을 다해서 이 분위기 전환에 힘써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면 여러분 뭐가 넘치게 됩니까? 생기가 넘치게 돼요. 예. 여러분. 암이 제일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기가 푹 죽어 있을 때요. 예. 기가 푹 죽은 사람은 왜 기가 푹 죽어 있어? 기가 막히는 생각밖에 안 해. 기가 막히는데 기가 생기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힘나요, 안 나요? 그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기똥 찬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야, 그러면 나는 날 수 있고,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 정말 여러분의 이 내면적인 환경을 확실하게 전환시켜 주면 지금 암세포들은 뭐예요? 야, 짐 싸자.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암세포들이 내가 이 사람 몸에 있어봐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이때까지는 뭐 맨날 신경질이나 내고 무슨 아주 온통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주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유전자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긍정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건물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뭐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우리 봉사자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래서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예요? 더 끄고 보따리 사든 암세포도 보따리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서 아주 부드럽게 네. 물이 잘 안 내려가는데요. 앞으로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뭐예요? 예, 네, 내 유전자가 켜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하시고, 그리고 자꾸만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막아야 돼요, 그거를. 막으면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 네, 걱정이 쫙 몰려들어. 그러면, 걱정은 모두, 노래도 부르시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정말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강력하게 하실수록 여러분의 몸 상태가 확확 달라집니다.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밥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이 잠이 안 오는 것도 결국 나를 잠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도록 긍정적으로 그런 선택으로 꼭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와!